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제 입장에서는 좀 희한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리 한국의 딜러 회사에서 김복철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여러 차례 하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본사 대답은 흡수율만 대답해 줬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생체 이용률인데 이 생체 이용률에 대한 고객님들의 궁금증을 왜 답을 안 해주시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그래서 손희 박사님과 직접 통화를 해서라도 여쭤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고객님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궁금증인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쇼니 박사님과 통화 시에도 생체 이용률에 대한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한국의 많은 고객님들이 생체 이용률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 하루빨리 생체 이용률에 대한 검사를 해서 수많은 고객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꼭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생체 이용률이라든지 흡수율에 대한 개념은 모든 뭐 과학자나 교수분들이나 의사분들이 모른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진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체 이용률이나 흡수율에 대한 자료들은 모두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복철님 같은 경우는 제 말을 전혀 믿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글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제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뭐 AI 시대 아닙니까? 근데 AI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지금 ChatGPT 같은 경우는 4.5라는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은 4.5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어보신 것은 제가 이 두 가지 용어를 정의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답을 하네요. 한글도 번역을 했네요. 자, 이 설명에 따르면은 바이오 어베이러빌리티라는 것은 생체 흡수율을 말을 하는 것이고 생체 흡수율이라는 것은 몸에 들어온 영양소나 약물이 혈류에 도달하여 생리적으로 활성을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특정 물질이 얼마나 많이 빨리 흡수되어서 몸에서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충제가 생체 흡수율이 높다면 그것이 큰 부분이 혈류에 흡수되어서 몸에 사용될 수 있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체 흡수율을 또는 생체 이용률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칼슘의 혈중 농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은 섭취하기 전과 섭취 후에 칼슘 농도를 측정을 하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30분, 1시간, 2시간 등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그때마다 칼슘 혈중 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소변 칼슘 배출을 측정을 해서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는가를 따져갖고 배출되지 않은 것이 그러면 그 흡수가 되었을 것이다. 이용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변은 섭취한 다음에 24시간 동안에 소변을 수집해서 수집된 소변 내에 칼슘 농도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체 이용률을 계산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챗GPT가 위에서 답변한 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사용 가능한 칼슘의 생체 이용률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혈중 이온화 칼슘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제 주장이 옳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소변 배출되는 칼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현재 그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을 측정한다든지 혈중 칼슘 농도를 측정해서 생체 이용률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제 설명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칼슘과 같은 미네랄을 흡수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섭취한 보충제, 칼슘을 이온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온화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해서 그 칼슘을 피 속으로 집어넣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칼슘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간에 우리 각각의 세포에서 사용될 때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칼슘 이온 채널을 통해서만 흡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생체 이용률이라는 개념 또는 생체 흡수율이라는 개념은 특히나 이 칼슘과 같은 미네랄에 있어서는 그 측정 방법이나 접근법이 완전히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칼슘을 판단을 할 때는 그런 뭐 막연한 생체 이용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온화가 될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서로 토론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복철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으로서 칼슘의 생체 이용률이라든지 흡수율
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은 이혼화율이라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도 이런 신박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